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뉴에이지 토이즈에서 나온 H27 넘버 27 데이비드라는 친구인데요.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사실 이제 어제 바로 프리미엄 스케일 블리츠잉 촬영을 했고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SSSS님이랑 이제 사자랑이님, 그 다음에 병성님, 이제 생업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무리는 돼요. 이게 뭐 그냥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끝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곤을 무릅쓰고 정말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바로 촬영을 했고요. 제가 아이언 팩토리 제품들까지는 만져봤어요. 조그만 제품 중에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뉴에이지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여기서 나온 무비 버전 사운드웨이브 제품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 조그마한 제품이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옵티머스 프라임 이제 대장 캐릭터다 보니까 아 그래 한번 찍어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야 이게 왜 인기가 많고 팬층이 두터운지 알겠습니다. 물론 가격 자체는 조금 납득이 힘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는 아 그래도 조금 이 크기에 비싼데 라고 생각은 되는 제품인데 아 그래도 이 작은 크기에 모든 걸 다 넣어줬으니까 아 그래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지 라고 또 자기 위안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매력이 많은 제품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뉴에이지 넘버링 27번 데이비드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그만 캐논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게 진짜 엄청 조그만하네요. 저는 뉴에이지가 이 정도로 작을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그만 부품 안에 이렇게 도색도 넣어줬고 이렇게 캐논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파츠로 된 이런 도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교체나 무기 교체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삿대질하는 것 같은 손가락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엄지까지 안으로 말아 넣어줬으면 조금 더 이쁘지 않았을까 했는데 조금 손가락 총을 쏘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펄도색 느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지게 보이는 손가락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고 손목이 가동이 되는 이런 손가락 파츠 한 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미니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바퀴 6개 정말 잘 굴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을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면 이렇게 트레일러 앞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미니카 연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트레일러. 야 얘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자면 미니 마스터피스가 맞을 정도의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일러 위쪽은 이렇게 플라스틱의 웰드라인들이 조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바퀴 4개 잘 굴러가고 이렇게 옆으로 펼치고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받침대 이렇게 내려주면 자기 혼자서도 이렇게 정말 자립이 잘 되는 그런 트레일러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에 트레일러까지면은 그래도 조금 납득은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물론 이 트레일러 안쪽에다가 액세서리들을 넣어줘도 되는데 여기가 안 열리는 건 아쉽지만 이렇게 밑에 부품을 이렇게 떼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도끼 넣고요. 그 다음에 동봉된 손가락 파츠들 이렇게 넣어주면은 모든 부속품들이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그런 진짜 미니 마스터피스급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터피스 MP44 트레일러도 이런 기믹이 있고 이번에 나온 킹덤 로디머스에도 트레일러에 이런 기믹이 있는데 이런 건 진짜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루즈 남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 다음에 트레일러 외관에도 이렇게 웰드라인은 좀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적인 표현들 정말 잘 해줬는데 그리고 이렇게 뒷문도 개폐가 돼요. 그리고 안쪽에 이 부품도 꺼내줄 수 있는데 일단 트레일러를 열어주면 야 이 몰드 저는 본가 제품인 줄 알았어요. 야 이 몰드가 진짜 세심하게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뒷부분에도 이렇게 차가
내리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들도 설치가 가능해지고요. 야, 그 다음에 저는 마스터피스에만 있는 줄 알았던, 야, 진짜 미쳤다. 이렇게 벌려주고 차 올려주면 차를 꼭 정비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명서 상으로는 이 회색 부품들을 떼고 다리를 살짝 벌려주는 건데 그냥 다리만 살짝 벌려줘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래서 트레일러 앞부분을 이렇게 껴주고 가운데를 눌러주면은 트레일러까지 장착한 옵티머스 프라임. 바퀴도 굉장히 잘 굴러가요. 마찰력이 좀 높은 곳에다가 두면. 그리고 안에다가 이런 캐논이나 이런 미니카 같은 거 놔두면은 진짜 남는 루즈 하나 없이 이렇게 진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옵티머스 프라임 가까이서 봐주시면 바퀴는 6개 다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데 야, 이런 빨간색 색감이 진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제품에서 전혀 싸구려틱하지 않은 그런 도색과 색감으로 나와줬어요. 이런 사출 느낌도 많이 티는 안 나고 그 다음에 앞유리창이나 옆유리창이 진짜 이 클리어 파츠냐 아니냐도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도색을 해준 것보다는 이런 클리어 파츠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앞쪽 면에도 이런 핀 구멍들이 보이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조등이나 이런데 도색들도 깔끔하게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매끈하게 차량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면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뒷부분 이 발 쪽이 조금 아쉽죠. 그냥 뒤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 제품의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저 정도는 그래 이 정도 크기에서 이게 어디냐라고 레드선이 되는 그런 효과 진짜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차량 모드 길이는 약 10c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은 약 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에이지 조그마한 제품 진짜 처음 만져봤는데 얘 진짜 어마어마해요. 변신도 와, 그리고 가동성이 그리고 이번에는 뉴에이지 넘버 27번 옵티머스 프라임의 변신 영상입니다. 야, 저는 이 조그마한 제품에서 변신 재미가 이렇게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막 뽑기에서 하던 그런 장난감 변신시키는 그런 맛도 나고 진짜 아기자기해서 만지기도 굉장히 쉽고요. 어쨌든 일단 제일 처음에는 발을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위쪽에 이렇게 조인트를 걸었다가 빼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위로 살짝 들면서 안쪽에 있는 힌지를 다 펴주고요. 그 다음에 발꼬락을 이렇게 반바퀴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이 부품을 이렇게 떼면서 가지고 와줄 거고요.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바퀴 있는 쪽으로 부품 넣어주고 여기 조그만 조인트 구멍이랑 여기 옆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발가락 위치도 조정해주고 꾹 하고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넣고 조인트 방향 보면서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주고요. 야, 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을 이런 식으로 조인트 걸려있는 거 살짝 떼줘서 이중인지 이렇게 내려서 뒤에 스커트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가 조금 세게 껴져 있어요. 그거를 떼주면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안쪽에 있는 부품이랑 같이 가지고 와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부품은 위로 올려주고 무릎을 기점으로 다리를 살짝 돌려주고요. 이 부품이 제대로 안 돌아가 있으면 다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방향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꾹 끝까지 내려주고 다리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인트 옆에 딸칵 하고 껴주면 와, 이런 식으로 다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쪽 이렇게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올리면서 반바퀴 돌려주고 이 회색 부품 안쪽으로 들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도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트레일러 꼈던 이 부품을 안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꾹 넣어주고 뒷다리 부품 내려주면서 조인트 딸칵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야, 미쳤어요. 비율 봐요. 다리 비율 이런데 몰드 들어간 거랑 진짜 지렸다 지렸어.
그리고 여기 살짝 허리 내려주면서 이 바퀴랑 이 위에 팔로 변신하는 부분이랑 살짝 조인트 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비클 모드일 때도 이렇게 차량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개폐 기믹이 있는데 사실 안쪽이 손가락이라서 딱히 그다지 그리고 여기 손이랑 연결된 부분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빼주면 돼요. 이 부분이랑 여기 조인트가 껴져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 빼주면서 바깥쪽으로 올려주고 손은 이렇게 살짝 뻗어주고요. 이렇게 팔뚝 부품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부품을 이런 식으로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은 안쪽으로 딱 여기도 창문 안쪽으로 딱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 어깨에 있는 부분을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더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릴 있던 부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빼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를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릴 있는 부분 밑에 쪽을 살짝 돌려서 반대쪽으로 이러면은 로봇의 가슴 부품이 나와요. 사실 이 두꺼워진 부분도 좀 이따 말씀은 드릴 거지만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 쪽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팔을 바깥쪽으로 빼주면 돼요. 여기도 팔 접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팔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품 살짝 빼서 들어 올려주면 안쪽에서 얼굴이 나와요. 이 얼굴을 살짝 뺀 다음에 쭉 빼주고 안쪽으로 다시 장착될 준비를 해주고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기 원래 차량의 창문 쪽을 안쪽으로 꾹꾹 넣어줍니다. 이런 바퀴 안 걸리게 안쪽까지 꾹 접어주고 반대쪽도 안쪽으로 꾹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문 쪽 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돌려서 이제 로봇의 가슴 쪽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저기 바퀴 안쪽을 머리가 숨겨져 있던 저 부분까지 이렇게 접으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러면 여기 앞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 가슴 안쪽에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허리 살짝 돌려주고요. 팔은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이 팔꿈치 관절이 앞쪽으로 나오게 해주고 팔은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팔꿈치 그 다음에 손가락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옆에 볼관절 이용해서 돌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꼬랑지 부품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내려서 이렇게 밀착해주면 딱 고정이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뉴에이지 미니미한 옵티머스 프라임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일단 가까이서 봐주시면 옵티머스 얼굴도 이 조그마한 크기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새끼 손톱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클리어 파츠 그리고 이 클리어 파츠 안쪽에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어요. 미쳤다. 그리고 이런데 부품들은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안쪽 힌지 부분이랑 그래서 파손 걱정도 조금 덜 해줘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 제품의 도색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건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개폐 기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두꺼운 가슴이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붕 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정도 크기에 매트릭스까지 설계를 해줬으면 사실 두껍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두껍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냥 여기가 분할돼서 괜히 가슴이 부각돼 보이는 것 같은데 정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모드 그릴이나 마우스피스에서 잘 까지던 이런 회색 부품 여기도 조금 까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치즈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요. 팔은 아무래도 이렇게 핀 관절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등짐도 거의 없다시피한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그마한 게 그렇게 변신하면은 이 정도는 애교 아닙니까? 크기가 작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게 보여요. 그거 하나는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팔이 살짝 비어 보이는 것도 조금 있고요. 나사 구멍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 로봇모드 비율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한 거지? 이 한 뼘도 안 되는 놈을 야 진짜 멋있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360도 그리고 볼관절이기 때문에 막 원하는 각도로 움직여줄 수 있는데 조금 빡빡해요. 그리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완전히 접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몰랐네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벌림각은 이렇게 팔을 올려줄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여기 이두박근 팔통 쪽에서의 회전관절이 없어요. 아 이건 조금 아쉽다. 대신 이렇게 밑으로 직각으로 접어줄 수 있는 기믹이 있고요. 대신에 이 팔꿈치 관절에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리고 이렇게 90도 정도로 접히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팔통이 움직이는 거랑 팔꿈치가 움직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그 다음에 관절을 이렇게 야씨 이거는 변신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은 지네들이 진짜 관절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준 걸까요? 야 허리 가동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하셨다시피 이쪽은 다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스커트 올려주면은 다리는 이만큼 직각으로 뻗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스커트 펴주면은 이런 식으로 뒤로도 뻗어줄 수 있고 이렇게 다리 찢기 일직선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에서 360도. 그 다음에 또 대박인 건 무릎이 이 정도로 접힌다는 거. 야. 아, 계속 얘기해서 조금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이 녀석 크기 진짜 작아요. 근데 이렇게 무릎 이중관절까지 넣어준 진짜 신경 많이 써준 제품이 틀림없습니다. 야, 저는 진짜 첫 제품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런지 진짜 이렇게 해도 내줄 수 있구나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로 접어줄 수 있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뒤로는 요 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요 정도 살짝살짝씩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같은 거 꾹 하고 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손목을 빼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껴준 다음에 손목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삿대질 하는 손가락, 삿대질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 총을 빵야빵야 하는 그런 손가락 파츠인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을 껴줄 수 있고요. 캐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한, 일단 가동성이 좋으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 빼주고 이렇게 도끼를 껴주면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진짜 미니 마스터피스지. 이렇게 조그만 제품도 이렇게 변신이 되는데 445분 굉장히 꼬아놓고 복잡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디셉티콘 메가트론이나 같이 두면 얼마나 이쁠까 싶기도 하고 죽겠다 진짜.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57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까지는 머리까지 약 11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조그맣고 가볍고 그런 제품인데 굉장히 매력 있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마스터피스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워퍼 사이버트론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MP44 옵티머스 프라임인데요. 왠지 이 상태로 크기만 키워도 절대 MP445에 비해서 안 꿀릴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49 블랙 콤보이지만 그만큼 조그마한 거에 비해서 비율도 굉장히 잘 나와줬고요. 매트릭스 기믹이나 트레일러 그 다음에 그런 악세사리들 진짜 저는 일단 제일 칭찬하고 싶은 게 비율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동성도 좋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해도 굉장히 이쁜 옵티머스 프라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저 작다고 생각했던 범블비보다 뉴에이지 옵티머스 프라임이 훨씬 작아요. 진짜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서
진짜 너무 만족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제 돈 주고 산 뉴에이지 미니미한 이제 제품인데요. 진짜 생각보다 더 변신 시퀀스가 괜찮았고, 그 작은 부품들을 오밀조밀하게 만지는 그런 손맛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트레일러나 악세사리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11cm라는 굉장히 작은 크기에 7만원 정도의 가격을 섣불리 쓸 수 있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실 걸로 알아요.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그냥 찍먹하고, 괜찮으면 모으고 아니면 그냥 정리하자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제 다른 제품도 조금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고요. 어쨌든 뉴에이지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뉴에이지 H27 데이비드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